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입지한 신축 호텔이고요. 이 신축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께 또 팁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 112006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21년 작년이죠. 12월 1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으로 1년이 안 됐죠. 층수는 1층부터 6층까지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대지 면적 658제곱미터, 평수로는 199평입니다. 연면적 볼까요? 1405제곱미터죠. 평수로는 425평이고요. 매가 현재 6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현재 소유자께서는 기본이죠. 직영 중으로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용자가 35억인데요. 최대 용자 45억까지 가능한 호텔입니다. 최대 용자 45억. 따라서 15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월 매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매가가 현재 60억인데 월 매출이 9,5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호텔입니다. 객실 수 34개, 주차 22대,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33만 5천 원이고요. 제가 평수로 환산해 봤더니 한 평당 771만 9천 원에 해당되는 경기도에 있는 신축 호텔입니다. 본 호텔은 이제 신축하기 때문에 신축 호텔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장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본 호텔은 말이죠. 그 상권 자체도 객단가가 객실 단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권 중에서도 본 호텔은 객실 단가가 더 높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실 단가는 대실 단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숙박 단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대실 단가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 3만 원, 또는 3만 5천 원, 평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4만 5천 원, 5만 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숙박 단가가 중요하죠? 숙박 단가. 평일은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평일 일반실 기준으로 보시면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평일이죠. 평일 단가고요. 지금 이제 서울이든 경기도 인천이든 수도권이죠. 또는 지방이든지 어느 상권이든지 말이죠. 평일날 일반실 숙박이 7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객실 단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호텔인데 말이죠. 주말은 이제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주말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일반실이면 준특실, 특실 이렇게 가볍게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객실 단가가 우리가 이제 호텔을 운영해 보신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객실 단가를 처음부터 낮게 책정했다가 무리하게 올렸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오픈할 때부터 객실 단가를 이렇게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현재 소유자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객실 단가를 이렇게 높게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 자신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단은 입지 조건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축 호텔이지 않습니까? 시설을 잘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운영 노하우도 나름, 본인 기준, 나름, 운영 노하우도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객실 단가를 높게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9,500만 원씩 형성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률도 분석해 드리겠지만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고객층이 보시면은요, 여기는 관광객도 오시는 곳입니다. 관광객이 오는데
일반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관광객이 오는 용도 지역은 어디일까요? 뭐 계획 관리 지역이나 뭐 자연 녹지 지역 이런 데죠. 이런 데는 지가가 좀 낮은 데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처분하기 좀 어렵지만 일반 상업 지역인데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고객도 많이 오시는 상권입니다. 일반 고객은 어떤 고객입니까? 이 호텔을 입지하고 있는 반경 넓게는 5km, 좁게는 3km 이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오시는 상권이다. 그래서 일반 고객 같은 경우는 좀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신다 이렇게 보겠죠. 관광객은 어떻습니까?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오시는 상권. 일반 고객은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또한 출장 고객도 출장 고객도 골고루 이렇게 오시는 상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층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권이죠. 또한 역세권에 형성되어 있다. 역세권에 형성되어 있는데, 호텔이나 모텔의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분산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된 지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텔이나 모텔이 많이 없다는 거죠. 네. 그 많이 없는 데에서도 신축이다 보니까 이렇게 객단가를 높게 형성했고, 그 다음에 월 매출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과 기대 수익률 말씀드리고 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45억 최대 레버리지 효과를 누렸을 때 이자율은 우리가 5.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2억 4,750만 원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자를 보시면 70만 원이네요. 2,070만 원 매달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15억 투자하시죠? 네, 15억 투자하시고 매달 9,500만 원 중에 월 순수익은 예, 2,46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60만 원 보시고 1년을 야 12개월로 곱해줘야 1년이 되겠죠? 네, 12개월 곱해주시고 네,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19.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오는 호텔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본 호텔은 수도권에 거주하시면서 나는 수도권에 입지한 호텔을 취득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경우에는 본 호텔을 한번 여러분께서 임장을 통해서 호텔 한번 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팁을 하나 드리고 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보유기간입니다. 보유기간. 이제 리모델링의 필요한 물건과 이렇게 신축 호텔과 두 가지를 놓고 보유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취득해서 언제까지 보유를 한 계획을 갖고 취득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분석의 사항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과 신축 호텔의 이렇게 보유 기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꼭그 여러분께서 취득하실 때에도 호텔 황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호텔을 취득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이미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고 계실 건데요. 사례를 통해서 본 물건,
분석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한 1개월 전쯤 된 것 같아요. 1개월 전에.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와 함께 회사에서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이세요. 아주 멀리 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우신 분인데, 오셔서, 현재 호텔 운영 중이십니다. 운영 중이세요. 이분은 어떤 호텔을 취득했냐면, 이렇게 신축 호텔을 취득하신 거예요. 신축 호텔. 그래서 보시면 원시 취득자가 있죠. 원시 취득자 등장 인물이 세 명이 나오죠. 제1 매수인, 제2 매수인 이렇게 나오는데, 저에게 상담을 오신 분은 이 지위에 계시는 분이죠. 제1 매수인입니다. 원시 취득자, 건물을 신축하신 분이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취득을 하셨어요. 취득을 하시고 이제 이 물건을 이제 매도인의 지위에서 예비 매수인을 찾고 있는 거죠. 찾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 만한 분이 실수요자가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데, 이분께서는 예전에 운영 중인데 임차 세입자로서 세입자 지위에서 호텔을 많은 운영을 해보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운영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참 좋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망각한 게 있어요. 뭐냐? 이 호텔, 신축 호텔을 취득해서 보유 기간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이분이 피부로 느끼셨느냐? 경쟁업소가 있습니다. 경쟁업소가 있는데, 이 호텔은 노후화가 됐어요. 노후화. 그래서 이 호텔을 어떠한 분이 취득을 하셨어. 취득을 하시고 리모델링을 해서 매출을 올려놓고 이걸 처분했습니다. 처분. 이 기간이 6개월 소요됐습니다. 6개월. 그럼 이 인근에 이제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이분은 경쟁업소가 노후화가 된 호텔이니까 이 신축 호텔보다는 엄청 싸게 샀겠죠. 그죠? 싸게 사서 이분은 리모델링을 또 투자를 하셔서 매출을 올려놓고 처분을 하시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이제 빠져나가신 거야. 이 상권에서. 이 의뢰인께서 이게 부러웠던 거예요. 이게 부러웠던 거야. 나도 차라리 리모델링을 할 물건을 사서, 내가 운영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매출을 올려놓고 처분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더 좋은 호텔을 살 걸,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후회할 만하죠. 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잘 못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뢰인께서 지금 다른 동업자분과 함께 다른 지역에 살 만한 물건이 있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가 나타났어요. 이걸 처분하고 동업을 해서 그 상권으로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 호텔을 내가 보유하면서 운영에 대한 소득 이득을 더 보고 향후에 처분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미 눈빛을 보니까 우리 의뢰인님께서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 상권을 이탈해서 다른 상권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권도 보니까 좋은 상권이에요. 현재 좋은 상권인데, 그동안 운영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오래 했기 때문에 더 큰 걸 하고 싶은 거죠. 현재 호텔보다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망각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은 말이죠. 이런 물건은
처분 시 단기 보유, 단기 보유도 가능하고 중, 장기 보유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처음에 취득하기 전부터 아, 이 물건은 이 원시 취득자처럼 아, 이 원시 취득 아니네요. 아, 이분이네요. 이분처럼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사서 나는 단기에 처분하고 시세 차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취득하셔도 되고요. 또는 중장기 보유. 내가 리모델링을 해서 나는 안 팔겠어. 안 팔고 내가 어렵게 리모델링 했는데 왜 팔아? 매출을 어렵게 올려놨는데 왜 파냐 이거지. 3년 이상 내가 중장기,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면서 내가 매출에 의해서 꾸준히 내가 수익을 보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 조금씩 투자하면서 나는 중장기 보유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되겠어. 이런 구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축 호텔은 말이죠. 단기 투자. 단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신축 호텔을 취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신축 호텔의 단기 투자. 내가 한 1, 2년 보유하고 바로 처분해야 되겠다. 이거는 매매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특이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와 이게 확연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축 호텔은 이제 신축을 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리모델링 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꾸준히 관리만 잘하면 되지 투자를 왜 합니까? 그러려고 신축 호텔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기 투자는 신축 호텔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나는 신축 호텔이 메리트가 있어. 실제로 신축 호텔은 말이죠. 메리트가 많은 호텔입니다.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호텔에 대해서 정보력이 없을 때 그럴 때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신축 호텔을 많이 소개해서 실제로 계약을 많이 체결했습니다. 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중요한 게 호텔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처음으로 취득하는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 호텔을 나중에 팔아서 또 다른 호텔을 취득할 수도 있고 보유하면서 또 다른 호텔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호텔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첫 번째 호텔은 가장 중요한 게 평균 수익률이에요. 평균 수익률. 초과 수익률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평균 수익률만 아까 이 호텔의 수익률 몇 프로 나왔죠? 19.7% 나왔죠? 19.7%의 수익률을 꾸준히 그리고 덜 힘들게 힘들다면 평균 수익률보다 낮을 수가 있겠죠. 평균 수익률을 덜 힘들게 꾸준히 운영한다면 이거 엄청난 호텔이죠. 그죠? 이 평균 수익률이 중요한 거지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은 그만큼 큰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도사린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을 누리는 게 유리하다. 어떤 창업자에게? 처음 창업하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네. 그래서 신축 호텔을 처음으로 이제 취득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단기로 보유하시기에는 안 맞다. 그러면 호텔 한계님 얼마를 보유하고 나중에 처분하는 계획을 가져야 될까요? 네, 3년이요. 3년.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3년 이상 보유하시면 나중에 처분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중개 시장에서 말이죠. 매매 사례에 의해서 나와 있는 통계예요, 통계. 리모델링이 필요한, 여기 똑같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편하시게.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아까는 원시 취득자였죠? 이번에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또 달라요. 이분은 이제 현재 노후화가 된 호텔입니다. 노후화가 된 호텔의 소유자. 소유자. 그 다음에 제1 매수인. 그 다음에 제2 매수인. 역시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그 경쟁업소 처분했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물음표 된 그분. 이 사람이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이고, 이 사람이 병이에요. 그분이 을이죠. 그분이 을. 노후화가 된 호텔을 취득해서 이제 처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정도 하나, 네 명의 등장인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분은 갑을 통해서 호텔을 취득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완료했어요. 완료하고 매출도 올려놓고 단기 6개월 만에 병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엄청 올랐겠죠? 매매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이 병은 말이죠. 이 병은 6개월 만에 또 취득이 가능하느냐? 정에게. 어렵다는 겁니다. 1년 만에 취득이 처분이 가능하냐?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그랬습니다. 중개시장에서. 그럼 이분은 몇 년 정도 보유해야 또 처분이 쉽느냐? 이분은 한 3년 이상 보유해야 처분이 가능해요. 이분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창업자, 이 지위에 계시는 예비창업자 여러분도 계시죠? 이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처분이 쉽다. 어떻게? 단기 보유도 가능하고 중장기 보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다. 이분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거를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 신축 호텔에 또 장점이 많이 있는데 장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호텔을 취득하시는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평균 수익률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기억하시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호텔이 유리하다.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특공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유리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잘 보유하시고 시설관리 잘 관리하시면 3년 이상 보유하시면 처분도 가능합니다. 용이해요. 쉬워요. 원시 취득자한테 취득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취득하기도 용이합니다. 이게 똑같이 가능해요. 이 순서가 노후화가 된 호텔을 기준인데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제1매수인이 된다면 원시 취득자에게 취득하시고 제2매수인에게 처분하기도 용이합니다. 근데 단기로 처분한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주의를 하나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그 소유자분도 금방 저하고 상담을 하셨죠? 똑같은 말씀 드린 거예요. 대표님께서 다 좋으신데 매매는 처음 해봤어요. 임대차 계약은 많이 체결해봤는데 매매는 처음 해본 거예요. 매매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유권자가 되다 보니까 처분에 대한 계획을 갖지 않고 취득하신 거예요. 왜? 신축이니까 호텔이 좋거든요. 실제로 좋습니다. 신축은. 그런데 처분 기간을 계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실수를 하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니까 그런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이 일단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호텔을 운영하시다 보면 되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좀 힘듭니다. 처음에는 그 힘든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호텔도 예비 창업자 여러분에게는 좋은 호텔이라는 겁니다. 쉽게 운영하면서 평균 수익률을 누리는 게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축 호텔을 취득하실 때 하나의 단점 꼭 기억하시고 완만하게 운영하셔도 평균 수익률 19.7%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호텔 황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